서울의 한 구청 간부들이 들어온 지 몇 달도 안 된 신입 공무원에게 공무원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배들이 수당이나 출장비를 허위로 신청하는 걸 문제 삼았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입 공무원 A씨는 지금도 이 음성 녹음을 들으면 치가 떨립니다. 공무원이 된 지 5개월째던 지난해 12월 A씨와 인사 담당자 두 명이 나눈 대화입니다. 인사팀장이 A씨에게 힘들게 이룬 공무원 신분까지 잃을 수 있다며 겁박합니다. 조직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 A씨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 뒤부터 압박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구청 선배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허위로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비를 타가는데 놀랐고 허위 청구에 동참하란 권고를 거부하자 눈총을 주기 시작했단 겁니다. 회식을 했던 그 시간에 초과 근무를 입력을 하고 그걸 지문인식기에 찍은 그 허위 시간이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분은 출근을 안 하는 날에는 저한테 자기 출장을 좀 대신 찍어달라 이런 식으로. 부정행위를 멈추자고 했더니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3분만 일찍 와도 엄청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제가 만약에 1분만 늦게 와도 다음부터는 일찍 와요. A씨는 수당을 부당 취득한 직원 19명의 출퇴근 등 관련 기록과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이들 기관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달에 또 담당자분이 바뀌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 막 업무 인신계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약간 좀 조사가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A씨가 문제 제기한 지 4개월, 도움을 청한 여러 기관들이 침묵하는 사이 A씨는 우울증 약을 먹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은 A씨 근무 태도에 대한 지적이 많아 면담을 진행한 것이고 인사 담당자 언행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